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계속 종가로 갈수록 밀렸던 이유가 미국 쪽에 선물이 자꾸 내렸기 때문입니다. 뭐 계속 한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반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나스닥의 선물 지수도 시간상으로 집계를 해봤을 땐 그래도 저점에서 계속 올라오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S&P 500 선물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 넘게 내리던 부분들이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아주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1,288원대의 흐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수급적인 여건들을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의 계약 수는 4,800계약까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물 마감되면 또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그리고 선물 쪽에서의 미국 시장의 움직임 지금 이런 쪽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그런 흐름도 좀 얘기가 되고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서상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종가에서 하락의 이유를 찾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반응이 좀 오네요. 예, 팀장님. 그러게요.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2% 넘게 상승 출발합니다. 좋았죠.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가 장 마감으로 갈수록 낙폭을 축소했고,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ECB가 국채 매입 발표를 했고, 특히 우려했던 남유럽 사태, 계속 말씀드렸던 그리스를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 국채를. 국채를 매입한다고 했죠. 좋죠. 그래서 2% 올라가고 거기서 좀더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또 빠지죠. 9시 40분부터 그 다음부터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때 어제 제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저께는 좀 혼란스럽고 좀 공포스러웠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이때 오늘은 이유는 알고 있죠. 이 9시 40분쯤에 미국 시각으로 뭐 저녁 한 7시 좀 넘어서 뭐가 나왔냐면, 뉴욕 주지사, 지금 현재 미국 전체를 보면 거기가 지금 가장 많이 되거든요. 처음에 캘리포니아나 그 시애틀 그쪽이 하다가 지금 뉴욕 쪽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5,000명, 뭐 3,500명, 5,000명 막 이러거든요. 근데 뉴욕 주지사가 한마디를 합니다. 수만 명이네요. 우리가 모르지만, 모르는 도중에 지금 현재 수만 명의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발언이 딱 나오고 나서, 그때만 해도 이게 미국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보이다가 22 발표 이후에 쫙 끌어올라가면서 2%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곧바로 매물이 쏟아져서 하한가로 직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부에 그러면 또 안전자산 대피로의 움직임이 나왔죠. 미국 쪽에서, 특히 뉴욕 쪽에 수만 명이 있다고, 이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다닥다닥 사람 붙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대처하는 매물이 거지? 출회되기 시작했고요. 주목할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왜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빠져? 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공포 심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에 코로나 이슈가 장기화돼 버리는 순간, 이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가장 큰 특징, 우한을 폐쇄를 했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각국이 국경들을 다 폐쇄를 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자리에 있으라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장 마감을 앞두고 트럼프가 이제 그와 관련된 그 하잖아요, 비자 발급, 그거를 중단한다고. 그런 국경 폐쇄나 마찬가지거든요. 오지 물론 말란 이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 물류가 안 돌고, 더 문제는 뭐냐면 어제 미국 장 중에 계속 나왔던 내용들, GM 공장을 그 노동자들이랑 노조랑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공장을 멈춘 거. 그다음에 GM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차 이제 엘리바마 거기도 지금 멈췄고요. 미국 내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멈췄다는 거.
그다음에 유럽은 뭐 당연히 지금 현재 다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어서 제조단의 미국 쪽의 상태도 안 좋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문제는 각 소매 유통업체들의 이제 그 가게 문 닫은 폐쇄. 거, 예. 폐쇄, 백화점이고 뭐고 다 문을 닫는 상황. 닫은 상황이죠. 네네.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미국의 제조업 생산뿐만 아니라 소매, 개인 소매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 산업이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부담을 느끼는 건 전 산업에 지금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만약에 네. 장기화 돼버리면 글로벌리 전체 공장들이 멈추고 이게 몇 개월 가고 뭐 올해 내내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해서 공장들이 정말 많이 멈춰버리면 물건을 안 만드는데 어떻게 매출이 나와요? 기업이익이 급감을 할 수밖에 없고 기업이익이 급감한다는 뜻은 결국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상 싸다가 안 먹히죠 이제는. 어떻게 실적이 얼만큼 감소할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런 불확실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뭐 7% 넘게 이제 하락을 했지만 대만도 마찬가지죠. 대만도 네. IT를 많이 수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지금 이 수출 주도형 그 경제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쪽은 다 아주 안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그렇게 돼버리면 기업이 급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주식 팔고 채권 팔고 그다음에 뭐 환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에서 엄청나게 그렇죠. 흔들흔들거리죠. 예. 이런 식의 움직임, 이거는 뭐 거의 우리나라 뭐 외환위기 터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움직임까지도 있을 정도로.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오고 좀 뭐 안정을 찾으려고 했다가 계속 나왔던 게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물이 계속 나왔고 그 흐름이 패닉에 패닉을 불러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정부가 뭐 증시 안정 대책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할 거다 뭐라고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러게요. 그게 주식시장이 얼마만큼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여태까지 확인되는 바는 여기에 대한 좀 주가가 그래도 멈칫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먼저 필요한 예전에 게 90년도인가 네. 그때 5월달에 아마 이게 처음으로 증시 안정기금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네네. 이제 그때야 시가총액이 뭐 100억 아니 100조 100조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1000조가 넘잖아요. 네네네네. 규모가 크네. 규모가. 그럼 얼만큼을 또 그렇죠. 부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증시 안정 기금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신사라든지 뭐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채권 안정 기금 또 만든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정부 그 지난번에 금융 이제 불안 때 2008년도 이때.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증시안정기금 발표를 했었고 그걸 운영을 잘해서 그때는 그나마 좀 이제 안정을 찾았거든요. 네네. 그때 노하우가 있으니 네. 이번에도 뭐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글로벌리 전체 공장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소비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그 공포 심리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계 문제네요. 그렇죠. 실적의 문제고. 예.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긴 하지만 일단 이게 돌아서 경기와 실적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여기서 비껴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동시가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459선의 움직임, 8% 이상의 하락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장 시작 전을 제가 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장 마감 동시효과 상황은 12.8% 하락으로 423.05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지금 종목별의 흐름은 지수가 이 정도 빠진 소위 이제 코스닥이 1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적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 정도 되면은
지수의 하락과 이 종목의 하락 20% 넘게 하락하는 종목이 많다는 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지금 동시 효과 상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